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아주 기본적인 리듬부터 한번 잠시 살펴볼게요. 가장 기본 리듬이죠, 이게. 간단한 피링까지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이제 다른 형태의 기본적인 8비트 리듬. 이번에는 1, 2, 3, 4의 킥이 같이 들어가는, 보통 굉장히 많이 빌드업이 된 상태에서 많이 연주되기도 하고, 어떤 좀 긴장감을 또 조성하는 그런 또 앞부분에서 사용되기도 해요. 1, 2, 3, 4의 킥이 다 들어가는 리듬 중에 또 대표적인 리듬이 또 디스코 리듬,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은 8비트 고고 리듬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리듬이에요. 느린 템포, 빠른 템포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리듬입니다. 네, 요 리듬은 이제 락이라는 장르에서 가장 그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네, 이번에는 좀 자주 사용되는 그런 16비트 대표적인 리듬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8비트는 뭔가 좀 단단한 느낌으로, 이제 힘 있는 느낌으로 계속 전진하는 느낌이라면, 16비트는 그에 반해서 이제 반이 더 음표가 쪼개진 형태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흘러가는 느낌이 훨씬 더 유연한 느낌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8비트, 16비트 이런 지금 백비트 리듬을 들어보셨는데요. 음표를 기준으로 백비트를 또 두 가지 리듬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